자, 조금 전에 요 함수들이 이제 밖에 있었죠? 얘를 멤버로 꽂아넣을, 멤버로 넣을 수 있겠죠? 그렇잖아. 그러면은 요 펑션 포인터가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?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. 별이 아마 여기로 가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드로우 서클이 지금 테스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. 그다음에 얘를 이제 사용할 때 아까 전 시간에 요거 골치 아파, 요거 하다가 못 했었는데 자. 이 드로우 서클이 드로우 서클과 드로우 박스가 요 안에 들어있을 때는 자꾸 길어지네. 빨리 끝내야 되는데. 자, 인티저 a 뭐 이렇게 있고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배리어블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멤버로 들어온 거거든요.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요 멤버 배리어블을 사용하려고. 이게 뭐 당장 이해는 안 가더라도 아마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런 거구나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드로우 서클과 드로우 박스가 테스트 클래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 이 멤버 배리어블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. 자, 마이 서클이 있고 이렇게 꽂아 넣어줬고 다양성 쓰듯이 그다음에 실제 호출을 할 때는 헷갈린다 이거. 아까 수업 끝날 때 화면에 있던 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되는가?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. 서클. 아까 기록해 놓을 걸. 아, 나 자만했어 지금. 또 구글 검색해야겠네. 자, 저게 멤버 펑션의 펑션 포인터 콜. 아까 찾았던 게. 여기쯤에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요게 그 제가 막 헤매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누가 해도 헷갈려요.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낫겠죠? 나만 헷갈리는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. 이거 어떻게 하더라? 마이서클의 콜백을 마이서클 부르는데 별을 붙는 위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여기에 붙이든가. 아까 다 찾아놨는데 망했다. 이게 그러니까 두 번 붙어요. 저 그 앞에 마이 박스 곡에 두 번이 붙게 돼 있어요. 아 헷갈린다. 자, 요렇게 자르면 너무 힘들죠? 되긴, 이게 되는 문법이 있는데, 그거, 집에 가서 각자 한 번씩 찾아보고,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? 난 못했지만 너네들은 해라, 이런 의미로. 자, 요거 보통 요렇게 안 쓰고, 어떻게 하냐면은, 내부에서 부르면 이렇게 되니까 편하죠? 대신에, 대신에 디스에 대해서 불러야 될 거야. 아니, 됐다. if 콜백이 요거는 숙제로 찾아보세요. 내가 아까 앞 시간 끝나고 해놨는데 지워버려서 기억이 안 나네. 자, 다음에 my box.exe. 어이구. 아, 이거 값을 안 넣어줬지, 지금. 자,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my_circle.a는 뭐 1, 2, 3. 그 다음에, my_box 이제 다른 값을 넣어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같은 함수 포인터를 꽂아 넣어도 값이 다르게 나와요. 좀 이따 해볼게요. drawCircle 1, 2, 3, drawBox 4, 5, 6인데, 여기서 중요한 건 얘랑 또,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잖아. 얘는 1, 2, 3 넣어줄게. 얘는 4, 5, 6 넣어줬죠.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도
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. 요거.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함수를 바꿔서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1, 2, 3, 4, 5, 6이 나와. 왜냐하면은 요 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. A가 요거. 요거 좀 헷갈리면은 한번 해보세요. 집에 가서. 자,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5시네. 자, 그 디자인 패턴을 하나 더 배웁시다. 커맨드 패턴이라는 거예요. 다음에 이렇게 하고, 자, 아까 execute 할 때 이렇게 넣었었죠? 이렇게 this callback이었잖아요. 파라미터로 받는 게 테스트를 받고 있죠? 테스트를 받고 있고 callback을 받고 있어요. callback을 얘는 이제 파라미터 받으니까 얘 떼주고 callback. 요 콜백이지. 다음에 자,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좀 헷갈리는데 헷갈릴 텐데 my circle 그다음 점 커맨드를 하는데 커맨드 패턴이라는 거예요.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. 서클 넣을 수도 있고 박스 넣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예를 들면 서클에 포인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포인터를 넣어버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조합을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실행시키면은 draw 서클에서 my 박스에 1, 2, 3이 떠야 되겠죠? my 박스를 넣었으니까 4, 5, 6이 나오는 거지. 그 다음에 draw 서클 했으니까 서클, 드로우 서클 뜨고, 그럼 막 바꿀 수 있어. 드로우 박스. 박스 뜨죠? 이 앞에 걸 갈아쳐. 마이 서클로. 바꿔버려. 굉장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걸 커맨드 패턴이라고 불러요.